아, 이곳의 설립자는 이홍하라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최악의 대학 대도 사기꾼입니다. 특히 이 새끼는 대학 설립 후 폐교를 밥 먹듯이 하고 가족, 아내 등 다양한 명의로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설립을 하여 부동산 장사를 했던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서남대학교는 2010년부터 전무후무한 8년 연속 부실대학 8관왕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의 무능함도 한몫했습니다. 이홍하가 계속해서 대학을 설립하고 폐교하고 놀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가장 황당합니다. 이 당시 교육부들은 밥벌어지였던 것 같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의대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의대 입결이 1.9등급 정도였다고 하는데 중경 외시 일반학과랑 입결이 비슷한 걸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입결이었습니다. 서남대 의대를 입학했을 때 10% 이상이 자퇴를 했다고 하는데 의학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되는 학교입니다. 역대 최악의 대학 게이트 사건의 주범 이용환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개인 재산화하고 1,004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인해 2016년 징역 9년 벌금 9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2018년에 대광여자고등학교 여학생